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오늘은 캄보디아 타이타이거 11월 27일 날 분리했고요. 네, 합사이타가 분리했던 개체고요. 3월 18일인데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. 아직 이틀이 안 됐는데 오늘 주말이라 오늘 한번 빼보려고 해요. 알집은 저기 잘 물고 있어요. 지금 알집 상태도 끈적끈적거리지 않게 보이고요. 알집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꺼내봐야겠죠? 요즘 망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서 한번 꺼내보고 확인하고 네, 제대로 되면 영상으로 올리고 아니면 영상이 또 안 올라갈 거예요. 그러면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자꾸 늘어지네요. 자꾸 늘어져서 되게 힘들었어요. 알집은 저기 빼놨고요. 쭝! 암컷은 절 노려보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미안해, 쏘리. 알들이 안에서 보슬보슬하네. 보슬보슬한데요. 느낌은, 촉감은 좋습니다. 그러면. 안 되면 또 대리모 알집을. 와우! 보이나요? 스파이더링입니다. 스파이더링. 얘는 알집이 작아서 다시 봉합하기가 좀 애매해요. 공간이 부족해요. 그래서 좀 큰 애들 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잉큐에 돌려도 되고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봉합수술로 해서 하셔도 됩니다. 봉합수술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안전하게 애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얘는 저번에도 보여드렸죠? 알려드렸죠? 다른 알을 먹고 있습니다. 무정란을 먹고 있어서 텄어요. 까맣게 보이는 게 알을 먹어서 그쪽 부분이 까맣게 변했는데 놔둬야죠, 이 상태로. 뛰면, 잘못하면 부절이 생기고, 잘못하면 죽습니다. 쭝! 네, 잘 보이네요, 이제. 애들 잘 나왔고요. 개체는 한 100마리 정도? 100마리 정도 될 것 같네요. 얼추. 무정란도 여기 한 마리, 한 알이 가운데 떡하니 있네요. 네, 얘네를 돌립시다. 봉합수술 해서 돌려서 다시 관리하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또 영상 이어붙이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 영상 보도록 합시다. 네,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. 그 전에 네, 관리를 하다가 지금 스파이더링이 돼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들이 빛을 싫어해서 어두운 데 놔뒀는데도 해면 스펀지 아래쪽에 우글우글 숨어 들어가 버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들 세장은 지금 많이 어두워졌죠? 네, 털도 복슬복슬 귀엽네요. 어두워져서 뭐 탈피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유체로 판매도 되겠죠? 지금은 스파이더링으로 분양을 올렸는데 곧 유체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. 어떡해.